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95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내형과 자형이라는 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한 여형제, 누나가 있죠. 누나의 남편에 대한 호칭이 내형인가 자형인가. 네, 한자 말이죠. 네,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네. 그리고 여동생의 남편에 대한 호칭은 또 어떠하냐라는 것을 우리 국립국어원에서 나온 표준 언어 예절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겠는데, 막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이견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누나의 남편 또는 여동생의 남편이기 때문에 누나와 여동생을 뜻하는 글자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자매예요. 자매, 우리 여형제를 자매라고 하죠. 여형제끼리. 예. 그래서 자는 손윗 누나 자의 누이 자의, 매는 손 아래 누이. 누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여동생을 얘기하지만은 크게 보면 여자 형제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글자 다 여자여가 들어있습니다. 자, 손이 누이는 누나를 뜻하는 자는 이 글자가 옵니다. 거칠 제자가 온다. 이게 상당히 좀 글자 모양이 단독으로 잘안 쓰이고 글자 모양이 좀 독특합니다. 이렇게 쓰는데 이것이 어디서 어떻게 왔느냐라는 것은 좀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옛 글자를 보게 되면 이 글자가 아니라 옛 글자를 보게 되면 이렇게 초목이 풀이 이렇게 잘 올라서 어느 일정선까지 와서 거친다라는 그런 뜻이다. 그래서 누나로서 여자로 여형제로서 가장 위에까지 거친다. 가장 위 서열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가 좀 어려워서 그런지 여기에다가 저자 시자를 써서 이렇게 누이 손이 누이 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렇죠? 손 아래 누이면은 여기에 안일 밑자가 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발음이 왔겠죠. 네. 아직 아니다. 뭐가 아니냐? 아직 덜 자랐다는 얘기예요. 내보다 덜 자랐다. 그래서 손 아래 누이다. 미라는 게 아직이란 뜻이죠. 예.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이렇게 자랐는데, 나무 가지가 있는데, 여기 아직 덜 자랐다는 표시예요. 예. 그러면, 끝이다. 나무 가지 끝이다 하게 되면 이렇게 길게 해서 이제 끝말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자화매라는 거에 각 글자로서는 누나와 여동생을 각각 뜻하는 글자다. 그렇다면 결혼한 누나의 남편 또는 결혼한 여동생의 남편은 각각 여기에다가 글자를 붙이면 될것 같은데 그것이 지역에 따라도 다르고 해서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아까 제가 국립국어원의 표준 언어 예절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거길 보면 누나의 남편에 대한 호칭이 매형이다, 매부다, 자형이다 이렇게 세 가지 쓸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자, 이게 자형이다. 또는 이렇게 같은 글자죠. 자형이라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누나 자기 때문에 누나의 남편이 하면 자형 하면 되는데 이것은 예전부터 사실은 우리나라의 남쪽 지방에서 좀 많이 썼다. 저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형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는 막 저도 그걸 직접 우리 자연에게 그렇게 부릅니다만 이렇게 서울에 결혼해 가니까 매형이라 해요. 그때까지 저의 한자 능력이라는 것은 아 이게 손 아래 누인데 왜 자기 누나의 남편인 나를 왜 매형이라 할까? 좀 기분이 안 좋아서요, 사실은. 어쨌든 매형이라고 부릅니다. 서울 쪽, 중부 쪽에는. 그래서 이것이 표준 말이다. 이것은 원래는 남부 지방이었지만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점점 이렇게 널리 쓰이다 보니 이것도 써도 된다. 그리고 매부다. 여기에 부라는 것은 지압이라는 뜻이죠.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아, 여기도 여동생의 남편이다. 그러면 누나의 남편하고 다르지 않느냐. 그렇지만 일단 같이 쓴다는 것이에요. 세개 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여동생을 뜻하는 매에 조금 다른 뜻이 있다. 그것을 뒤에 다시 보겠습니다. 어쨌든 누나의 남편은 매형이라 해도 되고 매부라고 해도 되고 자형이라 해도 된다. 네. 일단은 그렇게 해놓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누나의 남편이 일반적으로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은, 그때는 막 형자를 붙이면 됩니다. 그렇죠? 부담이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나이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동생이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붙이는 게 부다. 단순히 남편이다. 형이다. 아우다를 떠나서, 여형제의 남편은 매부다. 해서 막 이런 말이 쓰인다. 네.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매형, 매부, 자형, 이세 가지를 다 쓴다고 했습니다. 표준어법으로. 매형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 중부지방에서, 막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서 누나 남편을 부르는 말이다. 네. 뭐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매부라는 것도 중부 지방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누나 남편을 부르기도 하고 또는 여동생의 남편을 부르는 말이기도 하다. 이 매부라는 것은 누나 남편도 되고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또 지금부터 벌써 사실 헷갈립니다. 그렇지만 저 마지막에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형이라는 말은 주로 남부 지방에서 누나의 남편을 부르는 말이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표준 언어 예절, 네, 국립국어원에서 나온 표준 언어 예절에 넣을 수 없다. 한쪽 지역의 일종의 방언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넣을 수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은 자형이라는 말이 서울을 비롯한 중부 지방에서도 이미 상당한 세력을 얻었기 때문에 표준 언어 예절로 인정을 했다. 그래서 이세 개를, 세 말을 누나의 남편을 부르는 말로 일단은 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동생의 남편에 대한 호칭은 매부, 앞에서 매부라는 것은 누나의 남편도 되고 여동생의 남편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부는 여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제란 말은 우리가 좀 부담 없이 씁니다. 왜냐하면 매가 여동생이다. 그리고 쟤는 아우다. 그렇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보면 여동생의 남편이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경우도 많죠. 물론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매제, 동생빨에 해당된다. 그래서 매제라고도 할수 있다. 그리고 간혹 스방이다. 김스방, 박스방 이렇게 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표준 언어 예절에는 스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을 표시를 했는데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좀 따져보게 되면 매제라는 말은 일부 지역에서만 쓰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것은 고루 서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제는 지금은 중부 지방에서도 세력을 얻은 말이므로 여동생의 남편은 부른 말로 쓸수 있다. 이렇게 국립국어원에서 어쨌든 정했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여동생의 남편에 대해서 이두 가지를 쓰도록 했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특히 글쎄요 남부 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자란 경상도 쪽에서는 이렇게 여동생의 남편을 서방 무슨 서방 무슨 서방 불렀고 지금도 저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자 일단 서방이라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니 남편을 낮잡아 이러는 말이다. 자기 남편을 낮잡아 이러. 아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서방. 아이고 서방을 잘못 만났니 뭐 이렇게 얘기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성에 붙여서 뭐 김서방, 박서방 붙여서 사위를 얘기한다. 그렇죠? 장인 장모가 사위를 무슨 서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매제. 그렇죠? 여동생의 남편. 그리고 또는 아내 동서를 부르는 말은 큰 동서 큰 형님이 동서 형님이 동서 아래 동서한테 무슨 서방 무슨 서방 이렇게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사전에 나온 서방은 벼슬이 없는 사람의 성 뒤에 붙여주는 말,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는 말이다. 그런데 여동생의 남편에 대한 호칭으로서 국립국어원에서는 이것은 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원래 서방이라는 것은 장인 장모가 부르는 것이지, 어떤 자기 처의 형제가 부르는 말은 아니다. 일단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역적으로는 관습적으로, 서방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표로 정리했습니다. 서방은 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립국어원의 표준 언어 예절에서 나온 것은 여형제의 남편을 부르는 말이 네 개다. 자형이다. 또 매형이다. 매부다. 이것은 누나의 남편을 부르는 말이다. 또 여동생의 남편은 매부라고 할 수도 있고 매제라고도 할수 있다. 그럼 매부라는 것은 누나의 남편을 부를 수도 있고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본인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 누나의 남편 된다든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여동생의 남편 된다든지, 그럴 수가 좀 있겠죠. 좀 끌끌어올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이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매형이란 말의 매는 앞에서 보았지만은 여동생을 뜻한다. 그렇죠. 손아래 누이를 가리키는 글자이기 때문에 매형이라고 쓰는 것은 어법상 틀린다. 예. 누나의 남편을 매형이라 쓰는 것은 틀린다. 이 매자 자체가 누나를 뜻하는 글자가 아니다. 그래서 엄밀히는 자형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런 거 저런 걸 떠나서 이걸 일단 호칭으로 넣어놨다. 자, 그런데 이 매형이란 표현이 표준어의 기준이 되는 서울, 우리나라 표준말이란 것은 서울의
중류 이상, 중류 계급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서울이나 중부 지방에서 오랜 기간 전통적으로 사용이 되어 왔다. 옛날에는 유일한 표준어였다.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는 매형이라고만 썼다. 그런데 그렇게 쓴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나의 남편의 왜 맷자, 여동생을 뜻하는 맷자를 갖다 붙였냐 하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남매라는 말이 쓴다. 우리가 남매, 그렇죠? 남매는 남자 형제와 여자 형제를 갖춘다. 이때 남이나 매의 서열은 없다. 누나인지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여동생인지 그 표현 없이 전부 합쳐서 이렇게 남매라고 할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남매와 같이 서열과 관계없이 여자 형제는 매라 했다. 남자 형제는 남으로 부르고 여자 형제는 매라고 했다. 누나일 수도 있고 여동생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여자 쪽에서 보면 오빠일 수도 있고 남동생일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남매라고 했다. 그래서 매라는 글자가 기본적으로는 손아래 누이, 여동생을 가리키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여자 형제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매형이란 것은 여자 형제의 남편이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 지방에서는 예전부터 매형이란 말이 옛날에는 유일한 표준 말이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한자의 뜻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따질 필요가 없다. 그렇죠? 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남매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오빠와 누이, 오빠와 여동생, 그렇죠? 오누이, 오빠와 여동생을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가리키지만은 또 다른 뜻으로는 한 부모가 낳은 남녀 동기, 한 부모 밑에 형제, 가 되는 남녀 동기는 다 남매라고 한다. 이때 매는 여동생만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여자 형제를 가리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매형이란 말이 나온다. 쓸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누나의 남편이 본인보다 나이가 많으면 자형, 어리면 매형으로 막 부르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남편이 내보다 나이가 어리게 되면 손아래 누이 몇자를 갖춰다가 매형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어쨌든 이것은 하나의 이견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동생의 남편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다. 그렇죠? 그때는 매부라 부르면 된다. 매부. 그렇지만 매형으로는 부르지 않는다. 매형으로는 부르지 않는다. 그리고 매제라는 표현보다는 매부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예, 그러니까 예. 여동생의 남편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면 이렇게 매형으로 부르지 않고 매부라고 부르면 좋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부라는 것은 누나의 남편, 여동생의 남편에 같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어색함을 좀 피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왜냐하면 누나의 남편이 본인보다 나이가 적을 때좀 끌끄럽죠. 그리고 여동생의 남편이 본인보다 나이가 많을 때 그것도 좀 끌끄러울 수 있습니다. 많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끌끄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매부라고 한다. 왜냐하면 부에는 뭐 형이다 동생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단지 남편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남편이란 뜻이다. 그래서 여형제의 남편이다. 그러므로 뭐형 동생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으므로 매부라고 부르면 편하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국어원에서는 이것을 넣어 놓았다. 그리고 양다리를 걸칠 수 있는 낱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매형, 자형, 매부, 매제 이런 낱말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제가 조금 미비하게 정리한 게 있으면 여러분이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